도전을 향한 열정, 2022 K3 리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재현입니다. 시흥 정왕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시흥 시민축구단과 천원시 축구단의 경기 김희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을 보자면 시흥은 가장 꼭대기에 있긴 합니다만 네.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 팀부터 선발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의 선택, 김덕수 골키퍼가 장갑을 낍니다. 박준영, 김상균, 김기영, 오성진,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정상규, 이창훈, 유동규 선수까지가 선발로 그라운드를 누비겠습니다. 네, 최근 70번 오성진 선수의 활약이 좋거든요. 오성진 네.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또 팀 전술이나 컬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성진 선수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청춘FC를 통해서 이름을 알린 오성진 네, 선수인데 맞습니다. 네, 많은 축구팬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 조성용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김성준, 김성주, 강신명, 김혜식, 조재철, 윤용호, 이민수, 호도우프, 한규진, 모따, 줄리아노까지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또 이 홈팬들이 많이 찾는 시흥의 홈경기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어떤 경기 좋은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하겠습니다. 경기 네, 따마 빠른 타이밍에 안으로 패스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네,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어요. 못다가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좋은 역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역습으로 왼발 크로스! 선제골 터졌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줄리아노! 저희가 줄리아노 선수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리언 못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선제골을 만들어 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모따 선수가 네.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할 때 다른 맞습니다. 동료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줄리아노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갔군요. 모따가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가운데로 쇄도하는 줄리아노를 정확히 봤고요. 줄리아노 선수가 떠먹여준 밥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아노까지도 마수골이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이제 브라질리언 트리오 모두 데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자마자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가 모여가지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6승을 따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네. 4승을 원정에 따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원정. 속도 올려요? 오, 김덕수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오늘 이 전효석이 왼쪽까지 전달, 다시 이어봤습니다. 유동규 활동 범위가 넓은데요. 일단 뒤쪽으로, 자, 먼 거리 오른발 직접 갑니다. 오, 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정말 굵집니다. 아하, 살려냈군요. 크로스 김기영의 올라오죠. 크로스 수비 맞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스로인입니다. 자, 다시 빠르게 전개하면서 정상규 다시 돌려줬고요. 물러서면서 정상규에게 또 한 번 내줍니다. 흘려서면서 돌아섭니다. 네, 원투. 찍어 올렸어요. 박스 쪽 넘어졌는데요. 네, 정상규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천안이 역습을 펼치게 되죠. 자, 오히려 천안시 축구단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네 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툭툭 치면서 왼쪽 잘 맞습니다. 왼발 슈팅 김덕수 막아냅니다. 못다에게 완벽한 찬스가 나왔는데요. 조금 출발합니다. 낮게 니어포스트 쪽 붙였고요. 등지면서 안쪽 넣어줍니다. 이 패스 뒤쪽에서 네. 제 왼발로 붙입니다. 좋은데요. 김덕수. 네, 김덕수 선수의 판단력이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역습이 네, 그렇습니다.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왼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행이 되겠고요. 네, 이번에도 천안시 축구단 선수들은 빠르게 또 복귀를 해서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제골이 갖는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자, 높은 크로스인데요. 네, 박준혁 골키퍼가 글쎄요, 지금은 잡아내긴 했는데 네. 라인을 넘어간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순간적으로 아찔한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런 장면을 시흥시민축구단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번엔 한번 높게 붙여봅니다. 헤더! 흘렀어요! 왼발 슈팅! 막힙니다! 네, 그 전에 골키퍼 차징이 네, 선언된 것 같죠. 네. 네, 박준혁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헤더 경합하는 과정에서 네, 골키퍼에게 쉽사리 이
승리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잘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왼발 들어갑니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천하심의 축구단의 윤용호입니다. 역시 윤용호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완벽히 윤용호를 보고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버스트 터치, 완벽한 터치 한 방으로 완벽하게 슛을 만들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윤용호가 또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원정 팬들 얼마나 윤용호 선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기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을 배달했고 여기서 터치 하나로 그냥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그렇군요. 역시 윤용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세리머니, 이 웃음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용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오른쪽까지 전환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사 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골 따라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 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네, 역시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만회 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 완벽히 뚫었고요. 오른 가슴으로 잡아준 뒤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만회 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유동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한 골 따라붙는 시흥시민,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란 걸 보여주기를 당기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영이 오른쪽까지 열어보냅니다. 네, 이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네. 유현규의 머리에 한번 얹어봤습니다. 유현규가 수비 뒤에서 앞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를 시도해봤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네, 계속해서 공격 소유권을 이어갑니다. 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역시 찬스 통과가 됩니다. 드리블 네, 돌파. 스피드 살리고요. 붙이면서 빠르게 태클. 네, 정확한 태클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의 태클은 또 칭찬을 네. 받을 만하겠네요. 지금 태클은 한 골을 막는 태클. 지금도 압박이에요. 네, 마지막까지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또 한 번에 붙여줬는데 이번에도 머리로 밀어냈고요. 네, 좋아요. 자, 원터치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정면. 네, 오른발로 정확하게 냈고요. 자, 지금 아직까지 시흥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추가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치열했던 90분의 맞대결, 천안시 축구단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시흥이 사실 저희가 초반에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안의 상승세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성용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6경기에서 지금 4승. 네, 굉장한 상승세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거함 시흥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의 호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첫발 출전한 모타, 줄리아노 다 모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네, 호드오프까지. 네, 맞습니다. 호드오프는 또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앞으로의 천안, 또 프로로 가는 천안을 좀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고 천안이 치열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김재현, 해설의 김희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